첫 번째 소식, 노래와 함께 시작합니다. 온 동네 떠나갈 듯 울어지는 소리 내가 세상에 첫 선을 보이던 바로 그날이란. 자, 첫 번째 소식은 대한민국 1호와 관련된 소식입니다. 오늘 2015년 첫 문을 연 소식인데요.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. 자, 2015년 뉴스탑10 첫 문을 여는 소식은 대한민국 1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새해를 맞아서 큰 선물을 받은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.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. 기저귀를 영세 나으셨어요. 엄마 안겨드릴게요. 뭐야, 어머. 난 뭐야. 아이고, 고생했어. 영세 나왔어. 세상 밖에 나오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엄마 아빠랑 잘 지내자. 사랑해요. 울미녀 새해를 맞이해서 12시 넘어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요. 저희한테 행운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잤어요. 새해에 이바지하는 큰 인물이 됐으면 좋겠어요. 자, 산모가 고생이 많았을 텐데 표정이 굉장히 좀 밝네요. 벌써 시청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. 시청자 질문 먼저 하나 보시고 이야기를 또 이어가야겠네요. 자, 새해둥이 자연분만으로 태어났나요? 아니면 제왕절개인가요? 야, 어떻게 바로 저도 이게 궁금했었는데 바로 질문을 주셨는데, 자, 이거 누가 답변을 좀 주셔야 되나요?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. 왜냐면 제가 2년 전에 저도 아기가 나왔기 때문에, 네, 제가 생각해봤을 때 지금 산모가 상당히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상당히 좀 건강해 보이기 때문에 자연분만일 것 같다는 추측을 저는 해봅니다. 제 경험에, 제 예, 경험 내에 비춰봐서도, 예, 저희 와이프도 자연분만으로 애를 낳는데, 네, 상태가 저 때랑 좀 비슷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아까 하긴 대화 중에 보면 엄마 인터뷰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. 영시 넘어서 태어나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자연분만일 가능성이 있겠네요. 저희가 병원에 한번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.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이쁜 아이가 나왔는지 그 과정을 다 들어봤습니다. 네, 자연분만으로 출산하셨습니다. 아기 태명이 또 럭키였거든요. 진행이 또 럭키하게 잘 되셔서 마침 그때 영시 분만이 되셨죠. 아기가 뭐 특별히 부조를 받는 건 아니고요. 네, 산모님께서 그 상품을 받으시는 게 이제 분만 비용이랑, 네, 그리고 제일병원 건강검진권이 또 제공이 되세요. 작년 같은 경우는 아기가 3명이 동시에 또 영시분만이 됐었고요. 매해 그렇게 한 뭐 한두 명 정도 아기가 그렇게 태어나고는 있으세요. 자, 자연분만으로 태어났군요. 박소연 기자. 네. 자, 저렇게 태어난 아기 말고도 오늘 2015년 1호가 된 분들 또 다른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. 네, 바로 제주도가 그 오늘 오전에 제주공항으로 이제 들어오는 관광객들, 첫 번째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. 그럼 제 새해 먼저 가장 먼저 제주도 땅을 밟은 관광객들 누구였을까요? 국내에서는 바로 이 가족 여행차 경기도 포천에서 내려온 회사원 이성만 씨 가족이었습니다.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요.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지금 다 같이 기뻐하고 있고요. 국제선의 경우에서는요, 그 중국 관광객이었습니다. 계림 씨에서 온 구어신 씨였는데요. 네, 특히 이성만 씨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를 온 가족이 처음 왔다고 해요. 그래서 더욱 뜻깊었다고 합니다. 이들에게는 이 환영 꽃목걸이와 함께 잠수함 승선권 그리고 요트 이용권 등이 무료로 주어졌다고 합니다. 신년 이벤트 그럼 나는 참여 못하나 좀 이렇게 섭섭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신년부터 백화점이 모두 브랜드 세일에 돌입을 하면서 새해 이 고객 몰이에 나선다고 합니다. 특히 백화점을 빨리 가면 영업이 내일부터거든요. 2일이니까 빨리 가면 소비자들을 위해서 선착순 파격 할인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새해 첫날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저분들, 저희들 또 국민들 대신해서 저희가 감사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번 소식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.